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북부기술교육원. 한 무리의 남자들 틈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올해 22살 원미영양인데요. 미영이는 이곳에서 급녀의 직업인 용접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용접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꽃을 튀기며 여느 남자 못지않는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힘들죠, 여자로서는. 뭐 무거운 걸 무게를 든다거나 뭐 이런 거나 좀 체력적으로 많이 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미영이는 전체 교육생 중 가장 많은 5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미애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하는 편이라서 작업을 좀 꼼꼼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아, 미영이는 되게 여자고 어린 나이인데도 저희가 그 오빠들이 배울 게 정말 많을 정도로 성실하고 산악기사 자격증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요. 3년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영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업 전문 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비파괴 검사 학과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용접을 접하게 됐습니다. 용접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좀 참 그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용접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미영이는 올해 3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취업률이 높은 북부기술교육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직접 산업 현장에 나아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교육기관보다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이가 처음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의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 여자는. 남자 일이 힘든데 어떻게. 배우는 것 자체가 얘가 과연 얘가 처음 접하는 거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요즘 미영이는 자격증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밤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앞으로 기술사, 기능장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제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이제 명장인데 그걸 정말 꼭 따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미영이와 교육원 학생들이 현장 견학 수업을 위해 용접 업체를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돼요. 현장에서 쓰이는 최신 용접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선배의 조언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접봉이랑 똑같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안쪽 바깥으로 돌리고 여자 용접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여자 용접사들이 생소해하고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편견을 가지세요. 근데 그런 편견을 깨고 저는 이제 훌륭한 여자 용접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미영이.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